정희재 선수가 이제 스팸에서 수비하러 나왔네요. 그렇군요. 탑에서 우세근 핸드오프로 아만두에게 스크린 타공직입니다. 자이트라인 점퍼 정확합니다. 피켄팝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플레이가 앞에서 이후에 우세근 강력하게 처리합니다. 스크린을 받으면서 컨플리 이 두 선수의 활동 반경이 다릅니다. 네. 자, 레인지 아만두의 슈팅이었고 반칙을 유도합니다. 창원 LG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마레 선수를 맡고 있는 오 선수가 외곽에서 스위치 드리블가 되면서 외곽에 있는 상황이 생기면 리바운드에 대한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네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리바운드도 지금 많이 따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던삼 선수가 순식간에 개인 반칙 두 개째가 됐고요. 이미 창원 LG는 팀 반칙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골밑싸움, 장악력에서는 창원 LG가 전체적인 기록이나 경기 플레이를 봤을 때 좀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네. 이런 부분적인, 세밀한 부분에서 지금 아센마리 선수가 외곽에 나갔을 때는 좀 불리할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창원 LG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뒤로 우중간, 자, 슈팅 찬스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관이 왼손 레이업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투, 리바운드 마레이, 리바운드 마레이, 그리고 자, 지금은 아반도의 블록슛 시도였는데 휘슬이 울렸습니다. 와, 세 명의 선수의 리바운드 잡아낸 것도 대단했는데 네. 마레 선수의 그 슛을 아반도 선수의 블락. 와, 대단했습니다. 야, 놀랍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아바도 선수의 파울이 아니고 스팸맨 선수의 파울 같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네. 와, 근데 아바도 선수 블락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요. 높게 날아오를 수 있는 선수는 단연 렌즈 케이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렌즈 아반도 올라갑니다. 석점 반칙입니다. 자이투 세 개. 이제 득점력, 공격력이냐, 창원 LG의 수비력이냐인데 예. 지금 1쿼터에 벌써 24득점 이상을 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창원 LG가 수비에서 조금 문제점, 허점이 좀 나오고 있다. 네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이투 1구 성공입니다. 한 선수한테 의존되는 득점이 아니고 다양한 선수, 물론 오세훈 선수가 14득점을 해내긴 했지만 석점, 속공, 리바운드 다양한 쪽에서 지금 득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공격이 잘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 2구 역시 들어갔습니다. 케이준 씨는 지금 한 선수에게 득점이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패턴 자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다양한 쪽에서 지금 공격 부분이 나오고 있죠. 예. 반대로 창원 LG는 아센 마린 선수의 주축으로 공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지 찬스를 좀 몇 번 놓치면서 흐름이 좀 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예. 리바운드도 많이 빼앗았고요. 그렇죠. 자, 이후는 3개가 모두 들어갔습니다. 렌즈 아반도. 감사합니다. 좌중간에 렌즈 아반도. 부탕이 나와있습니다. 아, 좋아요. 렌즈 아반도 부탕을 이겨냅니다. 더블 클러치 파울입니다. 순간적으로 아반도 선수와 부탕 선수의 1대1 대결이 펼쳐졌는데 예. 아, 좋습니다. 예. 자이투 두 개 이 선수들로 지금 나왔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스피드 또 골밑 인사이드를 노리는 그런 득점이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예. 오늘 경기 전 모습인데 이제 부탕 선수와 아반도 선수가 아주 정겹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전까지입니다. 네. 서로 또 플레이도 해봤고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KGC 공격 안쪽으로 백도어 커인 렌즈 아반도 골밑 득점. 아, 지금도 양희종 선수의 센스 너이스가 나왔고 예. 아반도 선수